우리는 때리면 또 때리죠. 다음에. 네, 다음번에 끝나겠네요. 그리고 모든 공격은 지금, 기충전을 썼기 때문에 급소입니다, 급소. 정리 한번 더. 끝. 끝장. 네, 이렇게. 예, 고동치는 달로도 깨죠. 예. 자, 파파테오신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이어서 펄기아는 페어리로 잡을 수 있는데 펄기아를 드래곤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드래곤으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드래곤들이에요. 제가 육성한 애들이거든요. 드래곤. 자, 드래곤 애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육성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다 드래곤들이고요. 드래곤들. 자, 드래곤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펄기아가 용성군 기술이 있는데 용성군 기술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펄기아가 드래곤이니까 드래곤은 드래곤한테 강한데 이 용성군 기술을 자주 사용하면은 드래곤으로도 못 깨는데. 펄기아가 용성군 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맨 마지막쯤에 좀 사용하거든요. 마지막쯤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불하고 물이에요. 얘가. 주로 사용하는 기술이. 그래서 드래곤으로 깰수 있습니다. 드래곤으로 깰수 있고, 대신에, 펄기아는 물이에요. 물하고 드래곤. 그래서 물한테 약한 애들. 특히, 불, 땅, 바위. 불, 땅, 바위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 한카리아스는 아마 안될 거예요. 땅 때문에 안 되고요. 예. 디아루가는 달라요. 디아루가는 강철이기 때문에, 강철은 땅에 약해요. 예. 그래서, 한카리아스로 디아루가는 깰수 있지만, 한카리아스로 펄기아는 못 깹니다. 예. 그래서, 땅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카리아스 빼고 왜냐면은 불땅 바위는 안 돼요. 드래곤 불 드래곤 땅 드래곤 바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그다음에 대충 되는 것들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드래곤 타입이고 예. 불, 땅, 바위는 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수 방어 수치가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200, 200, 230은 돼야 돼요. 200, 230. 코라이돈 깰수 있습니다. 코라이돈 깨고요. 드닐 웨이브, 이건 208인데, 요거는 좀 간당간당. 예,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 공격 수치가 높아서. 은번은 모르겠습니다. 은번 안 해봐서 모르겠, 은번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무한다이노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다이노 깰수 있어요. 그다음에 미라이돈은 100% 깹니다. 예, 미라이돈은 100% 깹니다. 특수방어가 266이기 때문에 100% 깹니다. 산삼드레 216. 요것도 불안. 깰것 같은데 조금 불안. 구비치는 물결 202. 좀 부족해요. 예. 그다음에 돌핀맨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드레캄은 100% 깹니다. 예, 200 특수방어가 283이에요. 100% 깹니다. 드래펄트 186 특수방어 못 깹니다. 망나뇽 특수방어 236 요거 깰수 있을 것 같아요. 깹니다. 모토마 특수방어 166못 깹니다. 파비코리 특수방어 246깰수 있습니다. 브리가론 특수방어 186 이거 불안하고요. 애프룡 특수방어 156못 깹니다. 짜랑고우거 특수방어 246깰수 있어요. 엑스라이드 특수방어 176못 깹니다. 고동치는 달 특수방어 223 요거는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보만다 특수방어 196 요거는 불안. 미크레곤 특수방어 336 요건 100% 깹니다. 100%. 사리용 특수방어 226 이거는 깰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리온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사리온 깨면 다른 것깰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은, 제가 원래는 영상을 미라이돈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까 지금 제가 싸리용 봤죠, 싸리용. 이게 싸리용 100레벨 풀 육성한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싸리용 드래곤으로 키워내고요. 아, 이거는 제가 풀 육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풀 육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자, 제가 싸리용으로 한번 깨볼게요. 싸리용으로. 싸리용. 특수방어가 226인데, 이게 깨면은, 예, 다 깨는 거죠. 한번 볼게요. 대신에, 이 진입 물건을 용의 이빨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에너지 차는 게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고추방울, 요걸로. 요게 좀더 안전합니다. 요게 좀더 안전. 자, 한번 싸리용으로 한번 깨볼게요. 싸리용으로. 자, 싸리용은 조기 고추방울. 그다음에 특수방어 226이에요. 예, 특공이 272로 엄청 셉니다. 아, 엄청 센건 아니고 센 편이에요. 자, 기술 배치는 요렇게 제가 원래 키웠던 것처럼 나쁜 음모, 용의파동, 용선군, 그다음에 용의춤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원래 영상에 오늘은 제가 미라이돈으로 깨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싸리용이 예, 재밌어 보여서 한번 깨보겠습니다. 드래곤을 깰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펄기아가 드래곤 기술이 용선군이 있는데 그 기술을 거의 안 씁니다. 예, 맨 마지막에 쓰거든요, 맨 마지막에.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요. 자, 갑시다. 일단 먼저 무조건 중력을 쓰고 테라스타를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때립니다, 무조건. 예, 용선군 말고 용의파동 용선군 쓰면 안 돼요. 용의파동 와, 세게 들어가죠 이게. 자, 예, 펄기아가 용선군 기술을 안 써요. 얘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보통 불대문자하고 그다음에 하이드로 펌프만 씁니다. 예, 그래서 드래곤으로 깰수 있어요. 예, 드래곤으로 특수 방어 수치만 높으면은 깰수 있습니다. 불대문자, 그쵸? 예. 펄기아가 기술이 그렇게만 씁니다, 처음에. 용의 파동을 세 번을 때립니다. 그래서 테라스타를 가는 거예요, 먼저. 테라스타를. 그쵸? 예. 이렇게 불대문자만 계속 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예, 실드 쳤고요. 그러면서 우리 편의 능력 변화를 없앱니다. 예, 이때 이제 테라스타를 하면서 나쁜 음모를 써주면 돼요. 이때 나쁜 음모. 지금 쓰는 나쁜 음모, 그러니까 지금 쓰는 랭크업은 안 없어집니다. 펄기아가 없애질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랭크가 지속이 됩니다. 나쁜 음모 한번 했고요. 자, 번개도 써요, 번개. 예, 번개도. 그다음에 나쁜 놈한번 더.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나쁜 놈한번 더. 이게 용선근을 중간에 쓰면은 제가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는데 떴어. 원래 못 쓰는데. 와, 버텼다. 다행이다. 쓰네. 중간에 큰일 뻔했어. 와, 큰일 뻔했어. 용의 파동. 저는 이제 조이 꽃길 방울로 에너지를 채워야 돼요. 자, 267. 요놈도 괜찮은. 불대문자면 상관없어요. 예, 용선군을 자주 안 써요. 예, 저기 또 용선군을 쓰면 특수 공격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용선군 쓰고 나면. 예, 저는 여기서 용선군 한번 썰게요. 나쁜 음모를 두번 썼기 때문에 용선군이 때리면 엄청 뗄 거예요. 예, 그쵸? 특공이 크게 떨어지죠? 여기서 쭉다 찹니다. 이게 조개꽃을 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쵸? 싸리용으로도 깹니다, 여러분들. 싸리용으로도 깨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깰수 있어요. 예, 드래곤으로. 불에 걸리면, 공격력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화상 걸렸을 때 공격을 하지 말고 화상을 풀고 공격을 하세요. 화상을 풀고. 이렇게 화상을 풀고. 이게 화상 걸리면은 공격력이 떨어지거든요. 예, 반으로. 자, 이제 용선근 때리면 죽습니다, 이제.
사리용 용성광 끝. 그쵸? 사리용으로도 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래곤으로도, 제가 이제 페어리로 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어리는 깨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드래곤으로도 많이 깰 수 있습니다. 드래곤으로도 충분히 깰 수 있어요. 드래곤으로. 그러니까 혹시 페어리 포켓몬이 많이 없다, 예, 페어리 포켓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드래곤으로 깨시면 됩니다. 드래곤으로.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목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미라이돈으로 깨는 거였어요. 미라이돈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이거 대신에 이 미라이돈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전기로 되어 있는 미라이돈이고요. 요거는 드래곤으로 되어 있는 미라이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드래곤으로 되어야 됩니다. 드래곤. 물론 전기로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로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 미라이돈 드래곤으로, 예, 깨는 게 더 빨리 깰 수 있으니까, 예, 드래곤. 요거는 이제 드래곤으로 맞춘 거예요. 드래곤으로. 그래서 가진 건 이제 용의 이빨이고, 그 다음에 기술들은 이런 식으로 명상, 금속음, 용성근, 용의파동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의파동을 3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으로 랭크 올린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명성근 마무리 이런 식으로. 예. 미라이돈으로는 거의 뭐 쉽게 깹니다. 미라이돈한테는 조개껍질 방울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워낙에 종족값이 좋아서 얘는 그냥 용의 이빨 쓰면 됩니다. 용의 이빨. 펄기아는 물이기 때문에 드래곤으로 깰 수 있지만, 불 드래곤 안 돼요. 그 다음에 땅 드래곤 안 됩니다. 땅 드래곤 안 되고, 그 다음에 바위 드래곤 안 됩니다. 네. 그렇게만 아니면 다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용파를 3번 써줘요. 처음에 용파를. 예. 그니까, 펄기아가 용성근을 안 써요. 예, 용성근을, 기술을 안 씁니다. 비바라기 아니면, 그니까 그, 하이드로 펌프 아니면은, 불대문자를 많이 쓰지. 예. 그래서 드래곤으로 깰 수 있다. 예, 또 불대문자 쓰죠. 예. 또, 풀도 안 될 수 있겠다. 왜냐면 불대문자를 많이 쓰니까, 풀도 안 돼요. 예, 풀. 드래곤 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을 때리면은 이제 테라스를 할 수 있죠. 우리 편 능력변은 없어야 되는데. 네.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명상을 쓰면 되거든요. 용성근 죽을 수도 있겠다. 아, 죽을 수 있어. 죽어버렸어.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웬만하면 테라스타라고 죽으면 안 되는데, 용성근을 아까도 그러고 지금 쓰네. 중간쯤에 쓰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명상을 많이 써주면 돼요. 명상을 써주면 특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명상을 많이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펄기아가 우리 편 능력을 없애질 않아요. 예. 랭크 올린 거를. 그래서 명상을 많이 써주면은 좋습니다. 예, 공격도 많이 안 다르고, 지금부터 명상만 계속 써주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명상만. 원래 죽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나는 건데, 죽어가지고 조금 늦을 수 있어요. 명상 두 번. 예, 자신한테 걸린 것만 없애고, 이제 초반에 한번 없애고 나서, 없애질 않습니다. 예, 우리 편 능력 변화를 없애질 않아요. 자, 세 번. 예. 이건 뭐,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여섯 번까지 써도 되는데, 전 여기서 그만둘게요. 그만두고. 자, 헤드로 펌프해도 안 달아요, 에너지가. 예, 이게 명상 때문에. 특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 자, 이거 파동.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실드만 깨면 이제 확실하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미라이도는 테라스탈하고 죽어도
테라스타라도 죽어도 깨요. 예. 깹니다. 예. 이래도. 예, 이런 식으로 깨고. 실드를 깨면 지금부터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달죠. 예, 이게 에너지가 많이 안 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명상을 쳐가지고 그래요. 명상을 해서. 용파를 한세 번만 쓰면 끝날 것 같은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끝. 그래서 미라이돈으로도 용성군 마지막. 미라이돈으로도 충분히 깹니다, 여러분들. 미라이돈은 뭐 원래 깨요. 죽어도 깹니다, 죽어도 미라이돈은. 원래는 이제 안 죽고 깨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미라이돈으로 깰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깰수 있는 것도 제일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안 해봤지만 분명히 깰수 있습니다. 자, 깰수 있는 것들, 드래곤에서 깰수 있는 거, 드래곤에서 깰수 있는 거, 코라이돈 깹니다. 코라이돈 깨요. 드닐레이브, 요거 드닐레이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깰수 있을 것 같아요, 드닐레이브. 예, 특수 방어가 200만 넘어가도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값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은번은 왜냐하면 공격력이 너무 낮아요. 260이기 때문에 이게. 때려서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를 채우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음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한다이노는 깹니다. 요거 깨요. 226이고, 특수 공격이 427이기 때문에 깹니다. 그다음에, 삼삼드레도 깰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삼드레 깨고요. 그다음에, 구비치는 물결.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HP가 402라서, 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드레캄은 거의 100% 깹니다. 예. 특수방어가 283이기 때문에, 이건 100% 깨고요. 드레펄트는, 이거는 못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드레펄트는. 예, 특수방어가 186이기 때문에, 예. 드래폴트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망나뇽 특수방어 236, 이거 깹니다. 이거 깨요. 예, 망나뇽 깹니다. 모토마 드래곤 못 깹니다. 이건 못 깨요. 이건 못 깨고. 그다음에 파비코리 특수방어 246, 이건 깰수 있습니다. 예, 이건 깰수 있어요. 특수 공격 수치는 가 높진 않지만 특수방어 수치가 높기 때문에 깹니다. 이건 깨요. 네. 그다음에 뭐 브리건 이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애프룡 이것도 안 돼요. 애프룡도. 그다음에 짜랑고우거는 뭐 거의 당연히 깨겠죠. 당연히. 예. 특수방어 240 요 깹니다. 예, 깨고. 엑스라이즈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특수방어가 너무 낮아서 176이어서. 그다음에 사리용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사리용 깨는 거 봤죠? 예, 사리용. 다음에 미끄레곤 100% 깹니다. 예, 이건 거뜬히 깨요, 거뜬히. 쉽게. 다음에 보만다. 보만다 196. 보만다는 모르겠네요. 이거 깰수 있을지 안깰 수. 이거는 해봐야지 알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공격력이 워낙에 높아서. 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동치는 달 깹니다. 특수방어 223. 요거 깹니다. 예, 요거 깨요. 고동치는 달까지 한번 해볼까요? 고동치는 달까지. 요거까지 마무리로. 여러분들, 이거는 고동치는 달이 드래곤이에요. 이 고동치는 달은 악입니다. 악. 예, 달라요. 예, 이건 악이고, 이거는 드래곤. 드래곤으로 된걸 깨야 돼요. 드래곤 된 거. 자, 이번에는 고동치는 달. 드래곤입니다. 드래곤. 이거는 테라스탈 타입 드래곤. 예. 가진 물건은 이제 예리한 손톱을 했어요. 왜냐면은 얘가 기충전이 있기 때문에, 예, 예리한 손톱으로. 그리고 기술 배치는 이렇게 쾌청, 역린, 와이드 브레이커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족값 자체는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특수 방어가 223이기 때문에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기술 중에 와이드 브레이커라는 기술 있잖아요. 와이드 브레이커. 그게, 근데 와이드 브레이커는 공격을 1랭크 떨어지고 공격이구나.
지금 8개 하는 특수 공격이기 때문에 와이드 브레이커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사실. 자, 일단 그래도, 네. 일단은 세 번을 때려야 돼요. 테라스타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전, 네. 준전, 무조건 준전, 먼저. 자, 보시면은, 물로 때립니다. 펄기아가 처음에는 불 아니면 물로 막 해요. 때려요. 네. 다 급소 공격이에요, 저는. 가. 불대문자 다 쓰네. 네. 하이드로 펌프, 번개, 불대문자 다 쓰네요. 네. 쉴드 치고, 자, 쉴드를 치면은 펄기아가 우리 편 능력 변화를 얻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능력을 올리면 돼요. 지금부터는, 네, 지금부터는. 그래서 저는 뭐 상관없네. 능력 올리는 게 없네요. 예, 구동치는 다른.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능력 올리는 게 없어서. 이게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펄기아가 용선군 썼을 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쵸. 번개 좋아. 번개 좋아. 오, 세게 들어가죠. 그쵸? 제가 용선근 안 쓰는 이유는, 용선근 쓰면은, 아, 용선근이 없구나, 나는. 영린이구나, 영린. 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는 영린이에요, 영린. 아, 좋았어요. 네. 저는 공격입니다, 공격. 예, 공격. 공격. 용선근 쏜다. 오, 괜찮아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용선군을 쓰면 사실 드래곤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위력이 셉니다. 예,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용선군을 많이 안 씁니다, 펄기아가. 예,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드래곤으로 깬다. 예, 뭐 지금은 뭐 그냥 충전하고, 네, 예, 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이 고대 활성이 특성을 사용하거든요, 고대활성. 그래서 고대활성이 발동이 되면 공격이 강화됩니다. 저한테 공격이. 영리는 때리면 또 때리죠, 다음에. 네, 다음번에 끝나겠네요. 그리고 모든 공격은 지금 기충전을 썼기 때문에 급소입니다, 급소. 영리 한 번 더. 끝. 끝장. 네, 이렇게. 예. 고동치는 달로도 깨죠. 예, 고동치는 달로도. 고동치는 달은 공격이에요, 공격. 얘는 공격. 용선근 제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자, 그래서 드래곤으로도 깹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켓몬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포켓몬들 아까 그것들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깰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일단 코라이돈 들고 계시잖아요, 코라이돈. 코라이돈도 깹니다. 이거 깨요. 이걸로. 요거 해보시고요. 코라이돈 깰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 미끄레곤 들고 계시잖아요. 미끄레곤. 그쵸? 미끄레곤은 충분히 깹니다. 이거 충분히 깨요. 그래서 요렇게 기술 배치, 애시드봄, 용의 파동, 용선군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의 파동을 3번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한카리아스는 안 돼요. 땅 때문에. 땅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라이돈 아니면 미라이돈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라이돈으로 깰 수 있고 미라이돈으로 깰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미끄레곤으로도 깰 수 있고. 예, 미끄레곤 깰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포켓몬 다른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